고씨, 이상교, 김씨, 이씨, 박씨, 정씨, 윤씨. 많은 성씨 가운데 꽃씨. 내 이름 김윤희 대신 꽃윤희. 동생 이름 김윤석 대신 꽃윤석. 친구들이 부러워하겠다. 다른 선수는 다 놔두고 꽃씨. 네, 꽃씨도 참 예쁘시네요. 꽃수연. 꽃수연. 석효주. 그럼 조수에서 탈피? 그러니까 조수에서 탈피하기도 꽃수연. 꽃수연. 꽃수 괜찮잖아. 꽃수연. 좋은 별명 지어주겠다.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어 에반 지음. 당신 이웃의 삶을 따사롭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인간의 마음은 도예가의 손길에 따라 모양이 이리저리 빚어지는 물레 위의 진흙처럼이나 여리고 부드러우니 이웃의 마음은 오로지 당신이 대하기 나름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명언과 철학적인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그런 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자랄 어린이들이 내가 이웃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고 내가 이웃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 도예가의 손길의 느낌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좋게 긍정적이게 움직일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한 번쯤 같이 읽어봤으면 해서 제가 선택했어요. 좋아요. 뭔가 사이비 이웃의 마음은 오로지 당신이 대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죠. 입안에서 우물우물 이 볼때기 볼로 저 볼때기 볼로 이리저리 울렁울렁 혈랑사탕이랑 옛날 혈랑사탕이랑 살았대. 혀는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자꾸 쓰다듬어주고 안아주었대. 사탕도 혀가 요처럼 폭신하니까 침을 이불처럼 뒤집어 쓰고 신나게 뒹굴며 놀았대. 그런데 혀가 사는 집에는 이빨도 아래 위로 여러 차이고 있어서 사탕만 보면 먼저 깨물어주려고 서로 밀고 당기고 다투었대. 그러면 사탕은 혀 속에 쏙 들어가 숨고 혀는 사탕을 꼭 껴 하나 숨겨주었대. 이빨은 어서 사탕을 내놓으라고 딱딱거리고 혀는 사탕 없다고 우물우물하고 그렇게 한참 다투다가 사탕이 잘 있나 궁금해서 혀가 살며시 제 몸을 펴서 들여다봤더니 그만 사탕은 벌써 녹아 사라졌더래. 저희 숙내초 독서 명예 교사의 엄마들 다섯 명이서 함께 시작한 것이 책 동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재밌는 책 모임이 없을까? 우리 한번 책을 동무로 하는 모임을 해보자. 우리가 이 활동을 우리만 재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같이 재밌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그 중에 하나 했던 것이 도서관 일발기일이에요. 성북구에 10개의 도서관이 있지만 그 도서관에서 잠을 자본다는 그 행운은 아이들한테 큰 거예요. 일반 엄마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같이 진행자가 돼서 할 수 있구나. 청소년 프로그래머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배우게 됐고 사실 책 동무를 하면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나도 무엇인가 계획해서 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아이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눈길도 달라진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5학년인데 1학년 때부터 계속 독서명예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게 된 동기가 여기에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성북구에 뭐가 있느냐, 어떤 유명한 것이 있지, 어떤 인물들이 살고 있었지, 그런 궁금증이 많이 자아내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서 마을 사이를 한번 해보자.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거. 혼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돗자리 깔고 먹으면 소풍이지만 국사책을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가 직접 듣는다면 엄마들이 그 공부가 아이들한테 전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 동무를 한 이유도 우리 모임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이들하고 저희가 12명을 만나거든요. 근데 2주일에 한 번씩 책을 읽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면서도 미안한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하면 미안해서 이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길을 만들면 또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그것을 실현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이 계속 게시를 하신다면 저희도 그 방법을 생각해서 어떤 오픈데이를 해가지고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같은 봉사회를 조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책에 어떤 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다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런 행사를 하시는 분들을 부러우면서도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런 거를 이제 엄마들끼리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엄마들에게. 그래서 이 엄마들이 또 다른 엄마들을 가르치고 뭐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뿌리의식인 것 같아요. 이 마을에 나를 살게끔 해주는 그 뿌리가 내려지는 이 활동들이 아마도 마을 활동 아닌가 싶습니다.